잔잔 예진의 에티튜드. 제가 지금 이제 주말 같은 경우에는 뭐 결혼 사회자라든지 돌잔치 사회자 이런 것들을 이제 몇 번씩 해보고 지금 이제 부업으로 하고 있어요.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왜 하냐면은 물론 뭐 돈을 벌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강사처럼 남들 앞에서 얘기를 하고 마이크를 잡는 건 비슷하잖아요. 다른 부업을 할까 하다가 그걸 고르게 되었거든요. 나중에 제가 사내 강사를 그만두고 프리랜서로 갈 때쯤에는 아무래도 처음부터 저를 바로 써주진 않잖아요. 평일에. 그래서 분명히 강의도 보면 적을 거고 좀 시간을 그냥 좀 보내는 경우도 있을 거고. 그래서 그럴 때도 이제 어떻게 좀 병행해가지고 좀 돌잔치라든지 사회자라든지 혹은 다른 기업 행사 같은 MC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하고 싶은데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병행해서 같이 하시는 분들도 좀 많은지 그런 게좀 궁금해요. 그런 MC나 레크레이션 강의 하시는 분들은 그런 거는 되게 많이 하시는 편인 것 같아요. 해도 되는 부분이잖아요. 완전히 뭐 완전 다른 분야도 아니고 말씀하신 대로 좀 비슷한 결이 있고 또 내가 강의라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요소라고 생각하진 않거든요. 그런 활동들이 도움이 되면 됐지. 그래서 만약에 그런 쪽에 더 재미를 느끼고 내가 하는 데 있어서 막 너무 싫은데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재밌어 하고 그걸 하면서 또 좋다고 느끼면은 저는 되게 좋은 부분이라 생각하거든요. 혹시라도 이제 막그 부업을 이제 그만두고 차라리 강사에 조금 더 집중을 해라 이런 쪽을 추천하시는지 아니면 좀 병행해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어떤 걸더 추천하세요? 비슷한 결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따로 놀지 않아도 될것 같아요. 제 생각에는. 아, 같이 병행해도 괜찮다. 네, 강의를 하는 것과 물론 다르죠. 강의하는 것과 이제 운영하는 그 행사하는 건좀 다르겠지만 네. 저는 굳이 따로? 이런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. 그거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연습이라 생각하면 연습이고, 또 경험이라고 생각하면 경험이고, 공부이기도 하고. 물론 이제 행사를 제가 안 해봐서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. 저는 행사를 이렇게 잘안 하거든요. 행사 뭐 이렇게 운영하고 하는 거잘 몰라요. 네네.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, 제가 그냥 제 3자에서 봤을 때는 비슷한 거 아닌가? CS 강사는 이제 CS 강의를 하는 거지만, 어떻게 보면 같이 또 마이크를 잡고 또 CS 강의를 교육을 하는 거와 반면에 행사는 사람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또 분위기를 또 좋게 만들고 아이스 브레이킹 하고 사실 그런 게 우리 CS 강의든 뭐든 어떤 강의를 하든 초반에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네네. 행사를 잘하는 사람일수록 강의도 잘할 거란 생각이 또 들기도 하거든요. 너무 거기에만 이제 치중을 하다 보면 행사 전용 MC만 될 거예요. 근데 네네. 본인이 행사 전용 MC가 되고 싶은 게 아니라 사실은 그건 이제 부수적인 거고 내가 하고 싶은 게 어떤 CS 강사나 그러면 당연히 그걸 하지 않는 CS 강사를 더 공부하는 시간이 더 많아야 되고 그걸 준비하는 시간이 더 많아야 되겠죠. 하지만 방해되는 요소는 아닌 것 같아요. 제가 봤을 때.